자, 보세요. 수능특강 3강의 1번부터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전체적인 지문에 대한 주제나 그런 요지는 일단은 한 단락씩 보고선 전체적인 내용을 마무리를 한 다음에 봅시다. 자, 우리는 종종 are told 하면은 뭐 한다. 그쵸, tell. 들어진다라니까 얘는 듣는다 해가지고 listen to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근데 뭐를 듣냐면, 대절이 어디까지야? 여기 중간에 콤마 위치 있어가지고 계속적 용법이 있죠. 그리고 계속적 용법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끝까지 해가지고 여기 끝까지가 듣는다라고 해서 목적어 자리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럼 우리는 뭐를 듣는지가 포인트겠죠, 이 단락은. 자, there is, 있다. 뭐가 있다? No innovation. 그러면은 혁신이 없다라는 뜻이네. Without 없이요. Competition이니까, 그치. 경쟁 없이는 혁신이 없다. 다시 얘기하면은, 경쟁과 혁신은 뭐하다? 서로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것은 absurd 하면은 어떻다? 터무니가 없는 이란 뜻이죠. 자, 터무니가 없는데, given. 다시 얘기하면, 뭐뭐라는 점을 고려를 하면 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자, 뭐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없다. Most of the greatest innovations. 가장 위대한 혁신들 중에 대부분이 in science and technology니까 과학과 기술에서의 가장 큰 혁신의 대부분이 have resulted. 그 result 다음에 in과 from이 있으면 완전히 뜻이 달라지는 거 알죠? result in 하면은 얘는 그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from 하면은 그 결과로부터 초래가 되는 거고. The sharing. 공유로부터 만들어진다. 라는 점을 고려를 하면. 그래서 뭐뭐라는 점을 고려하면이라고 써놨죠. 근데 어떤 공유냐면 of research니까 연구 결과. 근데 across 하면은 뭐뭐를 가로질러 하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그냥 얘는 뭐뭐를 넘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academic silos니까는 학문적인 silos 영역.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전공한 게 무역이야. 근데 딸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토목공학 그런 것들처럼 영역을 완전히 건너뛰어가지고 그거를 공유로 하면 뭔가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national borders 하면은 어떤 거? 그치, 국경. 그 다음에, and language barriers니까는 언어 장벽까지. 이해되나요? 언어 장벽이나 국경이나 학문적인 영역을 넘어서 연구의 결과를 공유하는 것으로부터 과학과 기술에서 굉장히 큰 혁신의 대부분이 이루어진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것은 터무니가 없다. 여기까지가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뭐야? 지금 공유를 해야 뭐가 있다라는 거죠? 그치, 혁신이 있다. 그리고 경쟁과 지금 혁신이 같이 존재를 한다라고 했죠, 이 사람은. 뭔 말인지 해야 돼요? 자, 다시 봅시다, 밑에요. 근데 지금 연결어가 뭐가 되어 있냐면, 사실이라고 나와 있어. 사실, 어떤 훌륭한 혁신도 이루어지지 안초 in isolation 어디에서는 그치 고립 즉 고립이라는 거는 뭔가 그 아까 얘기했던 위에서 얘기했던 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공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서는 혁신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개인적으로 I have been asked 자 ask 다음에 to 하면은 뭐뭐 하기를 요청하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나는 요청을 받아왔다 라는 뜻이죠. To sign awfully 끔찍이 많은 양의 non-disclosure agreement에 사인을 하도록 되게 길어지지? 그래서 이 목적어가 to 부정사가 ask에 목적으로 온 거죠. 이해돼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서 disclosure 하면은 원래는 폭로라는 뜻인데 non-disclosure니까는 폭로하지 않는 게 되는 거죠. 즉, 얘는 어떤 거냐면, 그치, 기밀 유지.
기밀을 유지해달라라는 agreement, 뭐 일종의 동의서인데 여기서는 뭐 협약서라는 뜻으로 들어갔거든. 어쨌든 간에 기밀을 유지를 하는 데 동의를 해라라는 그런 것들에 굉장히 많은 수의 사인을 하도록 나는 요청을 받아왔다는 얘기죠. 그럼 얘들아, 기밀을 유지한다는 거는 공유를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죠. 같은 맥락이죠. From other researchers. 다른 연구원들로부터. 근데 걔들이 어땠냐면, terrified 하면은 뭐한 거야? 그치, 두려워했던. 근데 뭐를 두려워했던 거죠? That 그들의 아이디어가 will get out 하면은 밖으로, 그치, 새어나가기를 두려워했던. 그러니까 얘는 피피긴 한데, 걔가 이제 목적으로 갖고 온 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공유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 생각과 반대로 라고 얘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자, 하지만 다시 한번 사실이라는 예로 나왔어. 하지만 사실 I found 나는 발견을 했어요. 이 approach가 즉이 접근법이 counterproductive 그렇게 긴 단어는 끊어야죠. 자, 원래는 productive 하면은 생산적인 되게 효과가 있는 이란 뜻이야. 근데 counter 하면은 반대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역효과를 내는 거죠. 나는 이 접근법이 뭐하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치. 역효과가 난다라고 생각을 했다 하니까 오형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도우주 who 하면은 뭐뭐한 사람들이니까 who hold their cars too close to the vest 까지가 앞에 있는 도우주를 꾸며주는 거고, 얘를 원래는 직역하면 얘 지금 이 밑줄 친 부분이 함미하고 있는 거를 가지고 오는 거였잖아, 답에서. 그들의 카드를 너무 close 하면 여기서는 가까이죠. 너무 가까이 to the vest 하면은 어디 쪽이야? 그렇죠, 가슴 쪽에다가. 그러니까 사람이 카드를 쥐고 있는데 패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가슴에다가 너무 가까이 지안 보이게 이렇게 쥐고 있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가슴 쪽에다가 카드를 너무 가까이 둔다는 얘기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겠다, 안 보여주겠다. 안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공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rarely, 거의 드물게 the ones, 이러한 사람들이야. 다시 얘기하면 그러질 않는다는 얘기죠. Who play the winning hand. 자, play the winning hand 하면은 winning hand 직역하면은 이기는 패. 그래서 play는 여기서는 약간 다르게 의역을 해가지고 들고 있다라는 뜻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기는 패를 들고 있는 그런 사람이 거의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어떤 뭔가 혁신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내가 이기는 패를 가지고 그 게임에서 이기려면 뭘 해야 된다라고 얘가 지금 넌지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것도 공유를 해야 된다라고 넌지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도 서술형 대비를 하려면은 요런 것도 이제 필요하겠죠. 얘는 무슨 구문이라고 했죠? 그렇죠. 얘는 강조 구문이라고 했죠. 얘들아, 강조 구문 되게 너희가 가끔 가다가 나한테 쌤 근데요 뭐냐 그 가조와 진조와도 이때시고요 그 뭐냐 그 강조구문도요 이 대신데요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이러는데 이거 설명 들은 사람 기억나죠? 가조와 진조와는 얘들아 이 가짜 조어가 너무 모하니까 뭐 뒤로 뺀 거죠? 그치 길이니까는 뒤로 뺀 거지.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얘가 원래 진짜였으니까 얘가 찐이었으니까 얘를 갖다가 앞에다가 넣어줘가지고 해석을 했을 때 말이 된다. 그러면은 뭐야? 걔는 가조와 진주어 구문이죠. 근데 강조라는 거는 원래 그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문장이 있었어. 근데 얘가 강조를 하려고 굳이 껴들어간 거야. 이런 식으로 it is 주어 that 이런 식으로 그러면 원래 문장이 잘 있었는데 걔가 껴들어갔던 거니까 다시 얘기하면 생긴 것들을 즉그 강조구문을 빼고 해석을 해도 말이 된다. 빼고 해석을 한다. 그래가지고 말이 된다. 그러면은 뭐야? 그럴 때는 강조구문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가조어 진조어에서 얘들아
it과 that을 빼면은 말이 안 돼요. 자, 그럼 여기는 지금 일단 내가 강조구문이라고 얘기를 해줬으니까 얘를 해석만 하고 저거는 뺄게요, 분석은. 자, 바로 when 우리가 공유를 할 때이다. 이런 식으로 강조구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이 글의 주제문이 되는 부분이죠. 왜? 강조를 했으니까. 자, 우리가 our findings, 우리의 결과를 공유를 할 때 with people, 다른 사람들과 with other areas of expertise or perspectives 까지. 자, expertise 하면은 전문 지식이죠. 아니면은 관점. 다른 분야의 전문 지식이나 관점이 있는 그런 사람과 연구 결과를 공유를 하면 혹은 seek, 추구를 하면 두 번째 동사겠죠. feedback을 about our concept, 우리의 개념에 대해서 from a someone in a different field니까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아니면 try out 세 번째 동사죠. try out은 뭐 하는 거야? 그쵸,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지. 우리 생각을 with potential users 이거 어떤 사용자죠? 그쵸, 얘는 잠재 사용자들. 그런다면 해가지고 요렇게 지금 동사가 몇 개가 병렬? 세 개가 병렬이고 항상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맨 끝에 있는 이 동사의 형태 있죠? 동사 원형주의. 자, 다시 바로 이거하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지도할 때이다. 뭐가? 갑자기 진정한 포텐이 starts to emerge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강조를 하는 부분이 요 부분이잖아. 바로 이때이다 라고 해서 네가 바로 공유를 할 때고 피드백을 구하려고 할 때고 그 아이디어를 시도를 해보려고 할 때야. 뭐가? 포텐이 터지는 게. 즉 그렇게 하란 얘기죠. 그래서 얘는 뭔가 혁신을 위해서는 뭘 해라. 다른 사람과 그치 공유를 해라 라는 거죠. 앞에서 내가 그 non-disclosure agreement를 사인을 해주세요 라고 그 부탁을 받았던 거에 완전 반대로 행동을 해라 라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필기를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2번이에요. 자, 여기는 되게 지문은 쉬워. 지문 쉽고요. 문제 자체도 그 문장 자체도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아. 가족으로 시작을 하죠. From 이스라엘에서 오는 가족이야. 근데 그게 who 어떤 가족인지 설명을 해주고 moved to North California로 이사를 갔던 사람들이네. 그런 사람들이 was amazed 놀랐다 by isolation 하면은 고립이었죠. 아까도 한번 나왔었죠. They experienced 갑자기 주어 동사가 다 나왔는데 나올 필요가 없으니까 묶어줘야죠. 그들이 경험했던 그런 고립에 깜짝 놀랐다는 거죠. When 그들이 이사를 갔을 때 겪었던 거야. Into their San Francisco neighborhood. Neighborhood 하면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웃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사는 그 이웃이 범접한 그 지역도 같이 주변 의미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North California나 샌프란시스코나 이제 비슷한 지역이죠. 됐어요? 자, 거기서 뭐 때문에 놀랐냐면 그들은 원래는 had lived 그 시점 기준으로 이미 살았던 거니까는 had pp 있죠. 뭐 kibbutz라는 지역에 살았었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구문? 그렇죠. 계속적 용법이죠. 자,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경험을 했죠. Strong sense of community. 자, sense of community 하면은 어떤 감? 그쵸, 얘는 느낌은 느낌인데 공동체니까 공동체 우리는 보통 의식이라고 붙이죠. 강한 공동체 의식을 경험을 했어요. Every sense of the world는 다시 얘기하면은 그쵸, 수고라고 했죠. 여러 뭐로 보나. 그러니까 뭐라는 거는 그 어디지? 방면? 시선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보던지 간에 뭐가 강했다. 그치?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자, when we moved here. 우리가 여기로 이사를 왔을 때 아빠가 얘기하길
It was 뭐였다? Culture shock. 여기는 굳이 분석 안 할게요. Culture shock란 얘기는 얘들아, 그 우리가 기존에 겪었던 문화와 굉장히 어떻다는 얘기야 지금? 그쵸, 반대가 된다는 얘기죠. 굉장히 다르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달랐는지 이제 묘사가 나와요. People noticed and smiled. 사람들이 이렇게 너 어쩌면 까딱 이제 막 이렇게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숙이는 그런 게 아니라 에에에 하면서 그냥 거기만 끄덕끄덕도 아니야 까딱 하고 웃었던 거죠. With a brief hello, 간단한 인사와 함께 coming and going, 얘는 분사 구문이죠. 오가면서 아에에 하면서 얼른 빠져나간 거죠. 자, and then 여봐, disappeared, 사라졌다 하잖아. Into their own dwelling. Dwelling 하면은 뭐죠? 뭐죠? 어디죠? 그치. 원래 dwell은 거주하다 하니까 거주를 하는 곳, 즉 집이란 얘기지. 집으로 이제 빠져나가지고 우리는 wouldn't see, 볼 수가 없었어. 그들을 다시 for days니까 며칠 동안. At a time 하면은 한번 그러면.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면 며칠씩 그 사람들을 볼 수도 없다는 얘기죠. 즉, 되게 이제 뭉치는 게 아니라 샅샅이 흩어져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를 지금 묘사를 하고 있지. 자,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자, 내 와이프가 suggested, 제안을 했어요.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if, 자, 산이, 자, be going to 보정사이가 뭐랑 같죠? 그죠, will이랑 똑같은데 얘는 not이 있으니까는 won't, going to come. 자, 산이 오지 않을 거라면 모하메드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로 그 익명의 홍길동이랑 똑같다고 그랬지? 그 사람에게 산이 안 오면 그 사람이 가야지 산으로. 즉, 목이 마른 자가 뭐를 긴다, 물을 길어 온다라는 뜻이죠. 목 마른 자가 우물을 파지 뭐 어떻게 되겠어? 라고 이제 와이프와 얘기를 하는 건,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일단 직접 뭐를 한번 해보자. 그치, 공동체 의식을 한번 내비쳐보자, 그거죠. 자, 그러면서도 요거, 요거 얘들아 잠깐 멈춰놓고 이거 가져오신 쪽인지 볼래요? 얘는 강조구문이지.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러면서 여기 가운데 얘들아, 이때 사이에 지금 그 전면구 왔죠? 얘는 부사잖니? 부사가 가운데 오는 경우에는 강조야. 자, it was 바로 그때였다. 그때는 아내가 나한테 얘기를 했던 때였다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깨달았던 건 뭐라고 깨달았냐면, 지금 다시 생략이 됐죠? 우리가 had a gift. 우리가 선물이 있네. To bring, 줄게 있네. To our neighborhoods, neighbors, 우리 이웃들에게. 즉, 그게 뭐냐면 the gift of community, 아,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을 줘야 되겠네. 라면서 이제 깨닫기 시작했고, 약간 이제 그 오지랖퍼 느낌으로 이제 그 유교걸 느낌으로다가 이제 갈을 채비를 딱 맞춘 거지. 그래가지고 over the next few moment니까 다음 몇 달간. 여기서 over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은 뭐뭐 동안, 뭐뭐 간이란 뜻이죠. 다음 몇 달간 그 가족이 organized, 계획을 했어요. block 파티를. 그 block이라는 거는, 미국은 그 땅덩이가 넓어가지고 요렇게 구획이 다들 있다고 했죠? 그 구획을 하나씩 묶은 게 하나의 block이죠. 그 block에서 파티를 하는 거를 그 구획 파티, 그거를 계획을 했고, 그리고 이웃 그뭐 마당 세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오픈 하우스 브런치 같은 거. 그 브런치는 그 아침이랑 점심을 합친 거지, 그지? 그래가지고 아우, 내가 오늘 브런치를 먹을까 해가지고 이제 문을 열어놓고 먹는 거야. 그러면은 아우, 나도 오늘 아침 저기 브런치 좀 먹어야겠다 하면서 그냥 아무나 랜덤으로 참석을 하는 거죠. 그 이런 거 굉장히 어이가 없죠? 그 참석을 하는 사람들 중에 얘들아, 거기 쩝쩝이가 있어. 쩝쩝이가 있으면서 막그물 마실 때도 막 으흐 이러면서 먹어. 그러면은 브런치 먹다가 세상 이게 무슨 일이냐면서 너네는 이제 접시 들고 나가는 거지. 아무튼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지금 계획을 한 거야. 그리고 그 각각의 것들은 얘네 그 유교걸 패치가 됐나 봐.
큰 성공을 거뒀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해보니까는 사람들이 became friends, 친구가 되었죠. 그리고 connections, connection이라는 거는 그 연결망이죠. 즉, 관계. 사람들 사이의 그 관계가 snowballed란 얘기는 굳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조그만한 babysitting co-op 하면은 babysitting은 그 애기 봐주는 거죠. 그 아기를 봐주는 즉 탁아 co-op 하면 밑에 있죠. 협동조합이 began in the neighborhood 그 이웃 지역에서 시작이 됐다. As well as 하면은 뭐뭐뿐만 아니라 라는 전치사 오랜만에 나왔죠. Family neighborhood clean-up event뿐만 아니라 어우 가족 동네 청소 행사래. 청소 행사 아 청소 내가 개별적으로 그 쉬는 날에 몸 괜찮을 때 하는 거 아닌가요? 약간 그 북한 느낌으로다가 That took place 일어났던 건데 At the beginning of 하면은 시작때 Each season 매 계절의 시작때쯤에 On 아, 매 계절을 시작할 때 굉장히 기분 좋은 그 토요일 아침에 그 빗자루 들고 그 이웃끼리 청소를 하자 라면서 이제 그런 행사를 했던 거죠. 됐나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뭐를 느꼈으나, 고립감을 느꼈으나 다음에는 뭐를 지금 전도를 한 거죠? 그쵸. 거의 그 어디 있어? A sense of neighborhood 어딨죠? 아, community. 그치. Sense of community를 갖다가 밑에서 쭉 전도를 시킨 거죠. 그 과정에 대한 얘기. 됐나요? 여기는 내용적인 문제는, 뭐, 주제는, 이런 거는 만약에 나온다면 가볍게 나올 것 같고,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는 뭐, 영작, 뭐, 서술형? 쉬운 문제형을 좀 어렵게 길게 서술을 하라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머릿속에 집어넣나요? 거의 뭐, 여긴 쉬워가지고. 없으면은 바로 넘어가세요. 3-3번. 자, 3-3번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얘가 뭐를 말을 하려는지를 잘 파악을 해. 그리고 가조진주 요금이 좀 많이 나오니까는 잘 알아두세요. 그 관계대명사도 되게 많이 나와. It may sound rather triad. 자, triad 하면은 진부한 이란 뜻이죠. 어, 나왜 이렇게 사람이 진부해? 그냥 거기서 거기란 얘기죠. 꽤 진부하게 들릴 수가 있다. 뭐는? 이거는 그래서 얘가 진주하죠. To say that 말을 하는 것은 자 뭐를 말을 하는 게 진부하다. First function 자 function은 기능이죠. First 기능이란 얘기는 주된 기능을 얘기를 하는 거지. 자주 기능 of the picture 사진의 주 기능은 is to show each object 보여주는 거다. 그것의 물체를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진부하다. 즉 당연하다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거를 얘기하려고 이 사람이 이거를 쓴 거는 아니겠죠. But the object of the picture 그 사진의 물체는 is not 아니야 always the one 어떤 게 아니야. You think it is 너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항상 아니다. 뭔 말인지 이해돼요? 예를 들어서 네가 그 그림에 꽃이 있었어. 근데 우와 꽃이다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그게 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 해석을 하면은 자 너가 생각하기에 이거 삽입절이야. 너가 생각하기에 그게 그럴 거다라고 해서 보어가 없는 얘는 복격입니다. 이해돼요? 다시 자. 그 사진의 물체가 항상 너가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며, 그러니까 복격이라는 건 얘들아, 보어가 빠져도 그 관계대명사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뒤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셋 중에 하나가 빠지면 관계대명사로 이어지는 거니까. 아무튼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니까, 혹시 지금 처음 들은 사람들은, 아,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 자, it's obvious. 분명하다. 뭐가 분명한지 안 나왔죠? 가져오죠. Through the photographs 사진을 통해서 자 근데 어떤 사진이냐면 the journalist
brings. 자, bring back 하면 다시 가져온 거야. From the field. Field에서 기자가 가지고 온 사진을 통해서 뭐가? That 진주아. He shows the situation. 그 상황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분명하다. 어떤? 걔가 목격을 했다라는 그 상황 자체를 가지고 오는 거는 맞다. 이해돼요? 그치. 기자가 가가지고 뭔가 사진을 찍어 왔어. 그러면은 직접 그 사진은 걔가 목격했던 그 상황이 담겨 있는 거니까 그건 맞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through the paintings 해가지고 갑자기 그림이 나오지? Through the paintings he produces. 그가 만들어내는 그림을 통해 화가는 보여준다. 그러면은 he가 그 페인터겠죠? Shows his subject. 그의 누구를? 구처, 대상. 그의 대상을 as much as his own sensibility. as 했으니까는 뒤에서부터. 그만의 감성, 즉 감성이죠. 그만의 감성만큼이나 많이 그의 물체를 보여준다. 이해되니? 그리고 그 필메이커는 영화 제작자죠.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은 can also show 또한 보여줄 수 있다. 그럼 앞에는 뭐야? through the film 영화를 통해 그가 만드는 주어 동사 한 번 더 수식이죠. 그가 만들어내는 그 영화를 통해서 그 영화 제작자는 또한 보여줄 수 있다. 그만의 버전을 세계에 즉 다시 얘기하면은 the version of the world 하면은 그만의 세계관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벤져스 어셈블이 우와 하면서 우와 막 저기 막 저기 뭐야 그 저기 고양이 새끼 누구지? 와 블랙팬서 날아다녀. 우와 그 뭐야 막 부메랑 같은 애. 아 뭐지? 그 닥터 챌린지인가 뭐지? 닥터 프로노스인가 뭐였지? 닥터 뭐였지? 허? 기억이 안 나. 암튼 걔랑 막 날아다녀. 그런 거 보고서는 우와 멋있다. 영웅들이 나쁜 애들 물리치는 내용이구나. 라고 딱 그것만 네가 인지를 했다면 사실은 거기에 그 평화가 중요하다. 라는 그 영화 제작자의 세계관이 담겨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돼요? 암묵적으로 뭔가 그 표시를 하려고 하는 게 있다는 얘기야. 아 닥터 스트레인지. 아 생각났어. 자 밑에 그럼으로 through 뭐를 통해서 이 몇몇의 예시들을 통해서 이 몇몇의 예시들이라는 거는 위에서의 어머 위에서의 그 기자 하나 그 다음에 밑에 그 사진 둘 그 두 개의 예시들을 통해서 너는 can understand 뭐 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됐죠. 자 너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behind the open door 열려있는 문 이면에 몇몇 다른 점들이 숨겨져 있다. 즉 열려있는 문이라는 건 얘들아 니네가 직접 볼 수 있는 거 없는 거 그치 직접 볼 수 있는 것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몇몇 다른 것들은 숨겨진 그 사람의 뭐 뜻 의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하지만 but perhaps let's not 그렇게 얘가 딱 하고 싶은 얘기를 한 다음에 약간 그 휘끼 니네를 앵스럽게 만드는 애가 딱 붙긴 하는데 얘가 그 되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마 그것은 is not the main thing. 뭔가 그 작가나 화가나 그런 창작자들의 의도가 숨겨져 있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자 사실 whether 꼈어요. 콤마 꼈지. 자연스럽게 whether is fictional or informative 그것이 뭐하든 뭐하든지 간에 그치 허구 구라야 아니면 informative 실제로 정보를 줘 그러든지 간에 it is very rare 하면은 가져오죠. 굉장히 어떻다 rare 그저 드물다 that 하는 것은 뭐가 드무냐면 the picture isn't accompanied 자 accompany 하면은 동반하는 거지 그 사진이 동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드물다. 다시 얘기하면은 사진은 웬만하면 동반을 한다라는 얘기죠. By a comment. 코멘트에 의해서.
그 주석 다는 거 있죠. 다시 얘기하면은 뭐 글에 붙는 해설 같은 거. 자, 요거 중요한데, however, 얼마나 뭐뭐 하든지 간에 해가지고 얘도 한번더 꼈어. 얼마나 incomplete. 자, complete 하면은 완벽한. incomplete, 불완전한. 얼마나 불완전하든지 간에 그것이라고 해가지고 비동사 옆에 있던 보어를 갖다가 땡겨왔죠. 자, 얼마나 그게 불완전하든지 간에 그 그림이나 뭐 글이 주석이 웬만하면 달린다. 이해돼요? 근데 그 주석은 어떤 거냐면 specifies 하면은 명시하는 거죠. 뭔가를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요거 길으니까 이렇게 표시할게. It's 미닝이나 컨텍스트, 맥락을. 아, 그러니까 그 그림, 아까 꽃을 봤잖아. 꽃, 와, 꽃이다 이러고 있는데 뭐이 그림은 뭐뭐뭐 작가의 뭐 반려동물이 잃은 아픔을 꽃으로 승화한 작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을 수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숨겨진 의도나 의미가 명시가 되는 그게 얼마나 불완전하던지 간에 그런 게 붙어 있다. 그래서 딱히 걔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굳이 니네가 찾아볼 필요가 없단 얘기지. 왜? 어차피 커멘트가 다 설명을 해주니까. 이해되나요? 이달라고. 그래서 얘들아, 요거 잘 이해를 하고 가야 된다. It may be. 자, 그것은 즉 여기서의 아까 나왔던 커멘트요. 그 커멘트는 maybe a title. 뭐야 이게? 했다가 딱 제목을 봤는데 아 라고 하듯이 그게 제목일 수도 있죠. In the case of painting. 피카소 같은 거 있죠. 그림의 경우에는 제목이 될수 있으며 article. 기사의 경우에는 of several hundred words니까 아, 그 기사에 뭐가 될수 있다. 몇백 단어의 기사가 바로 그 코멘트일 수도 있으며 In the case of fresh photo. 됐죠? Or outline일 수도 있다. Of a scenario니까는 말 그대로 시나리오. In the case of 영화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영화의 경우에는 시나리오의 개요. 뭐이 작품은 뭐에 대한 아픔을 다룬 작품인데 이러면서 개요. 그 다음에 프레스 포토. 뭔가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물쇠를 들고 있어. 근데 밑에다가 주저리주저리 이 사진은 사실 뭐 인종차별로 억압을 받는 사람들이 뭐 언론의 자유를 탄압당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자물쇠로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병렬이 돼 있는 거지. 됐어요? 네. 그래서 얘는 그 창작자가 만들어내는 것에는 뭐가 있다. 그렇죠. 숨겨진 의도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됐나요? 자, 마지막으로 다음 거를 가봅시다. 3-4번이야. 자, 3-4번은 그 고래 얘기 나오는 거였죠? 자, 여기는 우리가 고래를 파괴를 하려고 한다. 결국에는 이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먼저 고래를, 어머, 저 무서운 것들, 저거는 없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없어져야 돼. 라는 대상은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다. 라는 거죠. 자, to destroy a whale. is가 있으니까는 주어가 되는 거야. 고래를 destroy, 파괴를 시키는 거. 즉, 말살시키는 것은 monumental denial 하면은 어떤 것이다? monumental 하면은, 그렇죠. 어처구니 없을 무. 어처구니 없는 denial. 무엇이다? 그렇죠. 부정이다. deny가 부정하는 거죠. 생명에 대한. 그리고 순전히 one symbol, 하나의 상징일 뿐이야. of human species, rather recent hatred에 대한 길죠. 인간 종의, 즉 human species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은 인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인류의 rather, 꽤 최근의 hatred라면은 증오. for the world니까 세계에 대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꽤 최근의 증오의 하나의 상징일 뿐이다. 누가? 고래를 말살시킨다라는 것이. 자, 우리는 이름을 지었는데 어떤 고래를 킬러라고 이름을 지었다. 됐어요?
지금 여기는 인간이 뭐를 지금 싫어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죠. 고래를 싫어하는 부분을 얘기를 한 거죠. 자, 하지만 that shoe 갑자기 신발이 나왔네. 그럼 뭐야? 그렇죠. 그 저거란 거지. 묘사를 한 거죠. 암시. 그 신발은 best fit 꼭 맞는다. The species 종들에게 꼭 맞는다. Who possesses feet to wear it? 그것을 뭐 할? 자, 그 신발을 신는다라고 할 때도 다 wear를 쓰는 거 알죠? 그 신발을 신을 발이 있는. 다시 얘기하면 뭐야? 발이 있는 건 고래가 발이 있나요? 고래 이렇게 있는데. 고래 이거 아니야. 고래 이거 아니야. 들어가. 그렇게 이렇게 있어. 그렇게 이렇게 있는데 얘가 발이 있니? 이렇게? 굉장히 징그럽죠? 얘가 이렇게 발이 없고 인간은 발이 있잖아. 그러면은 얘는 지금 인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that shoe는 뭐야? 어떤 그 파괴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킬러 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는 것은 차라리 인간에게 더 맞는 말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돼요? 혹시나 이거 얘들아, 만약에 한번 이게 되게 추상적으로 지금, 뭐라 하지? 의미? 암시? 응축? 함의를 하는 거니까, 이거를 제가 한번 얘를 안 냈을 때더 들어보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가지고 와서 질문하세요, 꼭. 자, 고래가 킬러가 아니라, 오히려 인류가 킬러 아니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래는 more appreciated. 더 뭐가 된다. 여기 인정하다란 뜻으로 들어간 거죠. than ever 하면은 어느 때보다 더란 뜻이죠. 그 어느 때보다 더 인정을 받는다. 그리고 whale watching은 즉 고래 뭐죠? 그치 관광 고래 보기라는 그 고래 관광은 yield 자면은 가지고 온다란 얘기야. more looker. looker 하면은 밑에 있죠? 이득, 개이득. 이득을 가지고 온다. then 죽이는 것이 does 그러한 것보다 뭐 하는 것보다 yields 가지고 오는 것보다 되나요? 자 그러면서 in that appeal 그러한 호소에 있어서 호소라는 거는 뒤에 봐 to our self-centeredness 여기까지 자 in that appeal 호소라는 거는 주장이죠 우리의 뭐에 대한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성에 lies their best hope. 뭐가 있다? 고래. 즉, 여기 there은 고래죠. 고래에 큰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지금 갑자기 왜 자기 중심성이란 얘기가 나왔냐면, 고래는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득이긴 한데, 고래 보기가 우리한테 이득을 많이 가지고 오니까, 라고 해가지고, 지금 개이득이라고 하면서 누구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야? 인간의 입장에서 좋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인간의 입장에서 봤으니까 자기 중심성에 호소를 한 거야. 이해되나요? 인간이 그런 식으로 인간한테 유리한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역설적으로 고래의 최고의 희망이 있다는 거죠. 왜? 고래 보기가 그 이득이 되면 고래는 안 죽을 거 아니야. 그죠? 자, 하지만 even if 비록 all of us 우리 모두가 얻더라도 감정적인 그리고 지적인 maturity 성숙을 to finally divest ourselves from harming them 까지가 일단 한옥 자 얘는 좀 많이 봤을게요 요거 요거 A from ing 뭐 하는 것으로부터 그쵸 막다라고 해가지고 얘는 뭐도 될까 그쵸 prevent도 되겠고 pro hib도 되겠고 또 keep도 되겠고 또 protect도 되겠고 또 stop도 되겠고 또 ban도 되겠고 요런 애들은 약간 이제 고3 정도면은 그 머릿속에다가 그 딸랑이처럼 항상 이렇게 딸랑딸랑 달고 다니는 게 되어야겠죠? 자, 우리 자신을 그들을 해치는 것으로부터 막는 이해되니? 조금 해석이 헷갈리면은 색깔을 바꿔줄게. 요렇게. 요렇게. 그들을, 즉, 고래들을 해치는 것으로부터
오리를 마침내 막을 수 있는 감정적인 성숙. 어머, 나 어떡해. 고래 죽이면 어떡해. 이런 거. 그 다음에 지적 성숙. 생태계 파괴는 하면 안 되지. 이런 것들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may yet lose. 그럼에도 잃을 거다. 그들을 in an ocean. 바다에서. Oh, plastic의 바다. 그리고 화학물질. fishing tangles 하면 뭐죠? 낚시 그물인데 되게 이렇게 엉켜있는 그물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spinning propellers. 돌아가는 프로펠러. 그 다음에 speeding hulls 하면은 선박. 그 다음에 소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싹다 얘네들이 지금 나타내는 건 뭐예요? 잠깐만. 색깔을. 색깔 마음에 드는 거 없을 무. 요런 애들이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 누가 만들었다? 인간이 만들었다. 인간의 영향이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직접적으로 걔들을 막 도살하거나 몰살시키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걔네들은 어쨌건 인간에 의해서 안 좋게 영향을 받을 거다라는 내용이죠. 돼요? 자, 모든 고래들은 지금 have trouble ing 뭐뭐 하는데 그쵸, 어려움을 겪다라는 뜻이죠. 요거 형태주의라 하시고 compete 하면은 경쟁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aquatic primate. 자, primate 하면 영장류죠? 그 물에 사는 영장류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은 인간 얘기하는 거죠. 쌤, 인간은 아가미가 없는데요. 그 바닷속에서 어쨌든 간에 위에 있는 방식으로든 아니면은 직접적인 방식으로든 뭐 조업이나 그런 거를 통해서 인간의 영향을 미치잖아. 그래가지고 인간이랑 경쟁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 거죠. For the fishes of the seas. 바다의 물고기. 자, 그래서 요건 진보하지만 그래서 서술형이 안 나올 것 같긴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자, 더 많이 인간이 모할수록 세상을 채울수록 더 많이 우리는 empty 모하는 것이다. 그치, 그것을 피우는 것이다. 되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채울수록 세상을 얘는 세상이지. 세상을 비우는 거다. 라는 얘기는 인간은 세상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 그쵸.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라는 얘기가 된 거죠. 여기까지 필기를 잘 정리를 하시고 다음 5강으로 넘어갑시다.